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 쓰지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내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찌 알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예수님의 내 구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 주님 닮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집은 지난주도 말했지만 제 집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 거룩한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후반절부터 35절부터 또 19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들어가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감람원에 들리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전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또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전임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마음속에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변화됐다면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내팽겨버리고요 그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보기 좋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컴플렉스를 버리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갔는데 오히려 더 큰 컴플렉스가 생겼는데 세리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컴플렉스가 또 하나 생겼다는 거죠.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서요 그러려 죄인의 집에서 기도의 집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이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소굴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돌무화과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다시 기도의 집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이런 설교를 또 해도 아주 감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전체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삭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번주는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서 이제 삭개우를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지 않으시고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 바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미도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잠시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의 집에서요. 삭개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삭개의 집에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죄인의 집이 이제 구원이 이르겠다. 그리고 이 삭개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요? 삭개우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 말씀하셨냐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줬냐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나타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제자들과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흥분 상태에 이르렀다. 야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뭐가 될까? 나는 뭐하지?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으니까 내가 뭐가 되긴 되겠지. 야 당장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안 살 거야. 걸어다니는 일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임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막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31절 3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했다고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옛 선지자 구약 말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냐 그것이 바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책찍질하고 그들은 주님을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왕위를 그 자리를 놓고 쟁탈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난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비전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늘의 비전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늘 비전교회가 늘 기도하는 집으로 늘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늘 비전교회 기도의 벽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렸을 때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교회도 돈이 없으니까요, 건축할 수 없어서요, 성도들이 흙을 이겨가지고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는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벽돌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바람이 새고 물이 새고 종국에는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의 그 벽돌, 여러분들의 벽돌 되신 성도님. 또 이 얘기 듣고요,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 우리 보고 벽돌이라 그러더라 이러지 마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무슨 벽돌이냐, 나는 파벽돌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전을 찾으시는 그 이후 나를 위하여 희롱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책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얼마나 무겁고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12명의 제자는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1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더니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요, 아, 당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그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귀인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한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고요?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에 다니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설교를 말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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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래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또 분들이 늘 부르는 찬송,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언제나
오시는 가해 이 찬양 부르면서 틀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안 오셨걸랑요. 언제 오실지 그때 와시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92년에 담임 선교에서 10월 달에 온다 그랬다가 헌통당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지만 아직 마지막 때 시작도 안 했걸랑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으로 변화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승천하셔서요 이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올 텐데 그 올 때까지 그 시간에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장사해라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 기도의 집을 집이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칭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남겨야 합니다. 밥도 남겨야 다이어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남기겠더라고요. 싹싹 긁어 먹어야 속이 시원하지 남기면 안 먹은 것 같아서요 한 시간 있다가 라면을 또 끓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빼놓고는 다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여서 뭘 남겨요? 네네, 사람은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아멘 주여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라가지고 정정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남기는 삶, 주님의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그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기는 날마다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남기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변하기만 하면 남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남기고 늘 부족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으면 남아야 되죠. 도둑은요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서로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도둑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집인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문화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름다운 장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한 문화씩 받으면 여러분들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커피숍을 하시겠습니까? 떡볶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우동을 파시겠습니까? 옷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뭔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각자 각자에게 마음속에 감동되는 장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특명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되고 이것저것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기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기업을 했다고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침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사해야 할 거룩한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있냐면은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그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다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밀사를 뒤로 보내서요 왕위를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1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어느 것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장사하라,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장사를 내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그 장사 사업을 끝까지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눠주시고 다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오시는 그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집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자 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생각 없는 비판,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는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고백이란 말은 자백이란 말은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님 무릎 앞에 다 꿇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는 얘기는 연설하다, 진술하다,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짓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음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비판으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비판이 남습니다. 업신여김 가지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김만 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을 장사하십시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기도의 집을 만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착한 종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한 종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맨입니다. 굿맨, 굿맨, 좋은 사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 돼야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의 사람은 착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인나여 지켜서 결실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착한 마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화는 값어치가 어느 값어치면 200데나리온이래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얼마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서요 번 품삯이 그게 1데나리온인데,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한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시대 당시에요 가장 적은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주님 이 주인이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작은 한 문화, 은 한 문화 가지고요 여러분들 받았을 때 장사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착한 종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그래도 순종하고 내가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종이 종에게 수반되는 것이 첫 번째 충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착한 종에게는 충성이 수반됩니다. 주인이 칭찬 들었을 때 착한 종이요 어떤 거에 충성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제가 너무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작은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중에 공군에서 군대를 이렇게 훈련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휴가 났길래. 야 너는 군대에서 뭐하냐? 그랬더니요. 할주로를 쓴대요. 아이고 무슨 군인이 할주로를 쓰냐. 나는 총 쏘고 막 이렇게 전선도. 아 전선은 아니고. 네네. 참새인 줄 알았죠. 전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예, 네네네. 다 용어를 다 까먹었네요. 네네. 경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쓴대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죠. 새를 쫓는데 더 비웃었어요. 아이고 군인이 무슨 새를 쫓냐. 그런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태가 잘 돌아봐라. 만약에 할주로에 아주 작은 돌 하나만 있어도 그 엄청난 비싼 그 전투기가요 활주로에서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대요. 내가 새를 안 쫓아봐라. 그러면 그 엔진에요 새들이 박혀가지고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활주로에 돌을 치운대요. 그 작은 돌을요. 새를 쫓아낸대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집중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만큼이나 지극히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착한 종에게 수반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장사라고 했을 때요 두 종은 즉시 장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은 충성과 순종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와서요 어떻게 장사했냐라고 했더니 저는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열 골을 다스리게 할게. 네가 다섯 골을 다스리게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요 그냥 작은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또 충성할 뿐인데요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몇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길래 그렇게 놀라지도 않나요? 저는 집도 잘 이렇게 못 다스려서 근근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열 골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싸놨대요. 그 수건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땀 흘리고 그리고 또 뭐가 묻었을 때 닦는 그런 천입니다. 악한 종은요 주님이 주신 이 한 문화 가지고요 값어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수건에다 싸다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응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 저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오나 변함없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일에 지극정성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닌 주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 골을 다스려라 다섯 골을 다스려라 라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충성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